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공시가격 1억 이하, 2억 이하, 3억 이하 주택 세금마다 차이가 있어서 헷갈리시면 곤란해질 수 있는데요. 세금별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 기준 지금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은 세금별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을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영상은 예전에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2년 전에 올린 거라서 현재 법령에 맞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 공시가격 2억 이하 주택,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에 대한 세금별로 주택수 제외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취득세 부분인데요. 주택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요. 만약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현재 가지고 있는 주택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보유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도정법에 따른 도정법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죠. 이런 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가 된 지역이거나 아니면 소규모 주택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관리에 관한 특례법이죠. 이런 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위치한 주택은 시가표준액 1억 이하 주택이라도 여기서 시가표준액은 기준시가 주택공시가격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취득세는 지방세인데요. 지방세에서는 이렇게 기준시가를 시가표준액이라고 표현할 뿐입니다. 이렇게 시가표준액 1억 이하 주택이라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고요. 해당 주택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비구역이나 사업시행구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종부세 부분입니다. 종부세에서는 원칙은 당연히 주택수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종부세 대상이 되는 거고 주택 공시가격은 합산이 됩니다.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종부세 합산 배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대표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을 말하겠죠. 이런 주택이거나 아니면 합산 배제 사원형 주택 이런 것들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요. 1세대 1주택 판정할 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시적 2주택의 신규주택 이런 것들은 주택수에서 빠지는 거죠. 다만 이제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정전주택을 양도한다면 신규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정전주택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걸로 봐서 1세대 1주택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경우는 주택 하나와 그리고 상속받은 주택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 상속받은 주택은 역시 또 주택수에서 빼줍니다. 또 다른 경우는 주택 하나와 지방저가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을 때 지방저가주택 한 채를 주택수에서 빼줘서 원래 가지고 있던 1주택만 가지고 있는 걸로 봐서 1세대 1주택으로 보겠다라는 건데 이 상속주택과 지방저가주택의 세부 요건은 또 다른 표로 보겠습니다. 일단 상속받은 주택 같은 경우는 과세 기준일 현재 상속개시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아니면 상속을 전체 받은 게 아니고 지분으로 받았는데 내가 받은 그 지분이 전체의 40% 이하이거나 아니면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수도권은 6억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이하일 때 이때는 상속주택은 주택수에서 빼줘서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주택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걸로 보겠다라는 건데 여기서 40% 이하이거나 공시가격 6억 이하, 3억 이하 이런 주택은 기한 제한 없이 주택수에서 빠지는 거고요. 이런 조건을 초과한 주택이라면 그때는 5년까지만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까지만 주택수에서 빼주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방저가주택
이제 한 채만 해당이 되는데요. 이 지방저가주택은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할까? 일단 공시가격이 3억 이하 이걸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이것도 충족을 해야 되는데 일단 수도권 밖의 지역 중에서 광역시나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야 되고 광역시에 소속되어 있는 군 지역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읍면 지역도 해당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람옥에 길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걸 짧게 말씀드리면 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그리고 옹진군 이 세 개 군을 말합니다. 이런 지역 요건을 충족하고 공시가격이 3억 이하인 지방저가주택 한 채는 주택수에서 빼줘서 원래 가지고 있던 주택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걸로 보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소득세 부분입니다. 소득세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는 주택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이라도 원칙적으로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때문에 소득세 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다만 해당 주택의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라면 이때는 간주임대로 판정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언제까지냐면 올해까지입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간주임대로 판정할 때 주택수에서 빠지는 거죠. 간주임대료는 우리가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이 소득세를 과세시킬 때 월세 받은 것만 과세시키는 게 아니고 월세가 아닌 만약에 전세 같은 보증금만 받는 경우도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을 포함해서 3개 이상의 주택에서 임대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3억을 초과하면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월세처럼 계산하거든요. 그게 바로 간주임대료인데 그 간주임대료 판정할 때 이렇게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이하 이러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주택수에서 빼주거든요. 그래서 주택 공시가격이 1억 이하이면서 해당 주택의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라면 간주임대료 판정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양도세 부분입니다. 이 양도소득세는 좀 복잡하죠. 먼저 양도세 비과세 부분을 보면 양도세 비과세 판정할 때는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이라도 보유주택수에 무조건 포함이 됩니다. 물론 이제 1세대 2주택의 특례에 해당되거나 조특법상 특례주택이거나 아니면 농어촌 주택이거나 이렇게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이라면 주택수에서 빠지지만 이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그런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주택수에 포함은 됩니다. 그리고 양도세 중과세에서 먼저 2주택 중과세를 보면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기타 지역 외 지역은 보유주택수에 포함이 되고요. 기타 지역은 보유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도할 당시에 집을 팔 당시에 기준시가 주택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기타 지역은 뭐고 기타 지역 외 지역은 뭘까 궁금하시잖아요. 이건 별도 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양도세 중과 판정할 때는 몇 개의 집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먼저 판정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보유주택수를 따진 다음에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시킬지 아니면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을 적용시킬지를 따지는데 그 보유주택수를 판정할 때 그 기준이 있는 거죠. 먼저 서울, 경기도, 광역시 여기는 모든 주택이 보유주택수에 들어갑니다. 다만 경기도에서는 읍면 지역은 제외고요. 광역시는 군 지역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 역시 모든 주택이 보유주택수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읍면 지역은 제외가 되고요. 세 번째가 기타 지역인데 기타 지역은 기타 도지역이겠죠.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충청남북도, 강원도,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앞선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 제외됐던 광역시 군지역,
그리고 세종시와 경기도 읍면지역, 이게 바로 기타 지역입니다. 그래서 기타 지역에서는 기준시가 주택 공시가격이 3억을 초과하는 주택, 언제냐면 해당 주택을 팔거나 아니면 다른 주택을 팔 때 지금 가지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을 초과할 때, 이때만 보유주택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3억 이하라면 보유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유주택수를 따지는 거고요. 그렇게 가지고 있는 주택 중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팔 때, 양도할 때, 그때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양도세, 이 주택 중과에서 이렇게 기타 지역 외 지역은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이라면 보유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기타 지역은 보유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양도세 중과세에서 3주택 이상 중과세를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2주택 중과세와 거의 동일합니다. 기타 지역 외 지역은 보유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거죠. 기타 지역 외 지역이니까 서울, 경기도, 광역시겠죠.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 물론 이제 광역시는 군 제외, 경기도와 세종시는 읍면 제외고요. 자, 이런 지역들은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지역 외 지역은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만약 조정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그때는 양도세가 중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그럴 때는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보유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앞서 표에서 기타 지역은 3억을 초과할 때만 보유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거고 3억 이하 주택은 보유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1억 이하는 당연히 3억 이하에 해당이 돼서 보유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주택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을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주택 공시가격 2억 이하 주택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취득세에서는 앞선 1억 이하 주택일 때만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보유하고 있던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고, 그리고 이런 주택을 취득할 때 중과 대상이 아닌데 2억 이하라면 1억 이하만 이런 혜택이 있는 거니까 1억 초과 2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거고 취득할 때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시가 표준액 1억 이하 주택이라도 주택수에 포함되고 취득할 때 중과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역 요건은 앞선 1억 이하 주택과 동일하게 적용을 받습니다. 도정법상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가 된 지역이거나 소규모 주택장비법상 사업시행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이런 요건을 동일하게 적용받는 거죠. 이번에는 종부세 부분인데요. 여기 마찬가지로 원칙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고 주택 공시 가격은 합산이 됩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종부세 합산 배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거나 사원용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는 거고요. 1세대 1주택 판정할 때 일시적 2주택의 신규주택이거나 아니면 주택 하나와 상속받은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상속받은 주택, 그리고 주택 하나와 지방저가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다면 지방저가주택 한 채, 이건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서 원래 가지고 있던 주택, 종전주택만 가지고 있는 걸로 봐서 1세대 1주택으로 보겠다라는 건 역시 1억 이하 주택과 동일하게 적용을 받습니다. 이번에는 소득세 부분입니다. 역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죠. 여기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주택의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주택공시가격, 2억 이하 주택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간주임대로 판정할 때 올해 23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번에는 양도세 부분입니다. 먼저 양도세 비과세 판정할 때 공시가격 2억 이하 주택은 무조건 보유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이때에도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이 되거나 아니면 조특법상 특례주택 아니면 농어촌주택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된다면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지만 그러한 경우 외에는 주택수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양도세 중과세 부분에서 먼저 2주택 중과세 부분은 앞선 1억 이하 주택과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기타 지역 외 지역은 보유주택수에 포함이 되고요. 기타 지역은 보유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양도할 당시, 팔 당시에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양도세 중과가 되지 않고 그리고 양도세 중과세 3주택 이상을 보면 기타 지역 외 지역은 보유주택수에 포함이 되고요. 기타 지역은 보유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기타 지역 외 지역은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만약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양도세 중과가 되는 건 역시 1억 이하 주택과 동일하게 적용을 받습니다. 이번에는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에 대한 세금별 주택수 제외 여부를 보겠습니다. 먼저 취득세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현재 가지고 있는 기준시가 1억 초과 3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기준시가 1억 초과 3억 이하 주택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현재 가지고 있는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은 역시나 주택수에서 포함되지 않고요. 해당 주택을 취득할 때는 중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가표준액 1억 이하 주택이라도 주택수에 포함되고 취득할 때 중과 대상이 되는 이런 요건들은 1억 이하 주택과 동일하게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여기서 여러분이 참고하실 게 제가 취득세에서 1억 이하든 2억 이하든 3억 이하든 서민주택으로서 취득세 감면을 받는 뭐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취득가액이 1억 미만 이런 것들과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감면 이런 것들은 제가 설명을 좀 생략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제외시켰으니까 이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는 종부세 부분입니다. 역시 원칙은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고 주택 공시가격은 합산이 됩니다. 이때에도 종부세 합산 배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나 상호형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고요. 1세대 1주택 판정할 때도 앞서 제가 설명드린 일시적 2주택의 신규주택이거나 아니면 주택 하나와 상속받았을 때 상속받은 주택, 주택 하나와 지방저가주택 한 채 가지고 있다면 그 지방저가주택 한 채 이런 것들은 주택수에서 빠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마찬가지로 원칙은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주택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이하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단주임대로 판정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준다. 올해까지 이건 역시 1억 이하, 2억 이하 주택과 동일하게 적용받고요. 양도세에 마찬가지입니다. 비과세 판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보유주택수에 포함이 되고요. 특례 적용받는 경우는 주택수에서 빠지지만 특례 적용받지 않는다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고 양도세 중과세에서 2주택 중과세나 3주택 이상 역시 1억 이하 주택과 2억 이하 주택 이것과 동일하게 적용을 받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공시가격 1억 이하, 2억 이하, 3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 세금별로 주택수 제외 여부를 따져봤는데요. 세금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한 세금에서 주택수에서 제외됐으니까 다른 세금에서도 주택수에서 제외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시장이 조금 반등의 기미를 보이면서 주택을 사고 파는 좀 거래가 있을 텐데 혹시나 주택을 사고 파실 계획이 있다면 오늘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